짧은 시간에 희노애락을 모두 느낀 뒤 드디어 퍼플섬에 입성. 섬에 핀 도라지꽃에서 모티브를 얻어 섬 전체를 보라색으로 바꾸고 작년 12월 유엔 세계관광기구에서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된 퍼플섬. 섬 곳곳이 모두 사진 맛집이라네요. 바다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세계적으로 우리를 축복해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섬을 두 배로 즐기는 방법, 보라색 전동 카트로 달려봅니다. 언니 다리요, 제가 다리요. 빵빵. 우로도 보라색이. 나는 빵빵이 될 거 아니야? 좋아, 좋아. 너무 좋아. 이 은빛 물결. 보라색 차를 타고 해안길을 달리니 마치 동화 속으로 들어온 기분. 눈길 닿는 곳이 모두 절경입니다. 돌도 이런 데 너무 계단식으로 예쁘다. 예쁘다. 이게 라벤더라고. 고개를 돌리면 이제 막 미모를 뽐내기 시작하는 라벤더가 눈길을 끄는데요. 아름다운 자태로 눈의 피로를 우와. 싹 풀어주고 보랏빛 향기로 마음까지 정화시키는 라벤더 꽃밭. 아니 입구가 이쁘다. 이거 허브 향이기 때문에 잎에서 난다. 잎에서 이래갖고. 잎을 이렇게 만진 다음에 향을 맡는 거예요. 아, 꽃이 아니라? 저는 약간 달콤함이 느껴지고 이 자연이 주는 이 기쁨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꽃도 좋고 바람도 좋고 꽃도 좋고 우리 같은 멤버도 좋고 친구들도 좋고 이제 비로소 생동감 있게 사람이 사는 것 같잖아. 인생은 지금부터다.